현실이 된 SF 영화 속미래 기술. 홀로그램. 영화 스타워즈에선 인공지능 로봇 R2가 공중에 3D 홀로그램을 투사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기술은 이미 상용화돼 가수들이 홀로그램 영상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 다른 장치 없이 허공에 3D 영상을 띄우는 기술도 개발됐다. 홍채인식.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길거리 광고판이 홍채를 인식해 광고를 보여주고 홍채로 개인을 식별한다. 이 기술은 이미 스마트폰에 적용됐다. 사람마다 다른 홍채를 스마트폰 카메라가 인식해 보안 분야 등에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안경. 영화 백투더퓨처에선 안경 형태의 기기를 쓰고 전화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기술은 현재 더 업그레이드 돼서 상용화됐다. 글로벌 IT 기업이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해 전화 통화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 제공 기능을 담았다. 자동 끈 조임 신발. 백투더퓨처에는 자동으로 끈을 매주는 신발도 등장한다. 2015년 미래로 온 주인공의 신발에는 나이키 메이커가 박혀 있었고 팬들이 제작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이키는 2015년 한정판으로 동일한 기능의 신발을 선보였다. 스마트워치. 영화 딕 트레이시에선 독특한 기능의 손목시계가 등장했다. 손목시계로 라디오를 듣고 전화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 기술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워치를 통한 전화부터 사진과 문자메시지 전송, 헬스 서비스까지 일상이 됐다. 3D 프린터. SFTV 시리즈 스타트렉에선 물질 제조합 장치가 나온다. 버튼만 누르면 음식부터 무기까지 뚝딱 만들어내는 기계다. 기본 원리를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와 유사하다. 3D 프린터는 생체장기 기술까지 진화하고 있다. 중력 렌즈.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블랙홀 관측 원리로 중력 렌즈가 등장한다. 미국 미네소타와 일본 도쿄대 연구진은 중력 렌즈를 활용해 9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 관측에 성공했고 이 별에 이카로스라는 이름을 붙였다.